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자,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인데요. 반면에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화학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오르고 있고 한국의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오히려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학기업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코로나 봉쇄 관련 업데이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해드린 대로 한국 기업들의 이 화학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에 제목에서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임박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지금도 뭐 일부 지역들을 다 봉쇄를 풀었는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중국 전체가 확 풀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화학주가 지금이 바닥인가? 저는 지금이 바닥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수출 물량이 거의 한 50%가 중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좋아지면 오히려 한국의 화학 업종이 좋아진다 봤을 때 뭐 NCC 크래커부터 다운스트림까지 화학 전체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앞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화학 업종이라면 크게 보면 한 뭐 더 크게 볼 수도 있는데 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국제유가 $120 갔었죠. 120달러 가면서 미국은 지금 엑슨모빌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엑슨모빌, 쉐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 수준에 근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석유 가스주를 사자는 1번 논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유럽은 어땠습니까? 석유 가스가,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침공 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석유 가스의 대안주를 마련하겠다고 전기차, 수소 트럭, 수소 발전, 신재생 에너지를 키웠던 2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투자 아이디어는 2번이 먼저 떴었죠. 그래서 테슬라가 떴잖아요. 한 1,400조 원까지 떴었고 지금 현재 한 1,000조에서 900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으니까 좀 쉬었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돼 두 번째가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있었고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떴었죠. 그다음에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지금은 그래서 국제유가 지금 어제 저녁에 뭡니까? 120달러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 수준이 근접하니까 엑슨모빌이 어제 4.5%나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그런 엑슨모빌에서 화학 원료를 받아서 이렇게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다우케미칼이라든지 웨스트레이크라든지 라이온들 바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또 사상 최고치예요. 사상 최고치인데 이제 세 번째 아이디어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원유는 어디서 봤습니까?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중동 이런 쪽에서 원유를 받아서 높은 원유를 받아서 팔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라는 50% 중국하고 이머징 국가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소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석유에 대한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자 결론 돌아가면은 석유를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수소차, 트럭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요 그림이에요. 화학업종 지수 추이를 보시면은 세 번째 아이디어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면은 거의 8,000포인트에서 거의 한 마이너스 30%에서 35%까지 원래 보면 화학업종만 따지보면은 2020년 코로나 수준까지 뚝 떨어졌어요. 지금의 주가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중국의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mRNA 백신을 더 접종받아서 중국이 확 열리면은 이 화학업종 지수 추이가 중국의 영향을 연동을 받으니까 이렇게 터져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가동률 추이를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보면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SK 이노베이션 화학 쪽 부문만의 가동률 추이를 뽑아낸 건데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의 100%대에서 5% 정도 95%까지 감소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모든 기업들 화학 쪽 관련된 기업들은 모두 연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석유, 전기차, 수소차, 수소 트럭도 있지만
중국이 열린다? 왜? 봉쇄가 해제된다? 그래서 한국 화학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서두 결론을 내리드립니다. 예. 네, 일단 중국과의 연동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이 완전히 열리게 되면 한국 화학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중국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중국의 이 봉쇄가 해제가 됐는데요. 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백신과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혜경 고문님. 예, 중국의 이 코로나 관련해서 경구용 치료제하고 백신에 대해서 상황을 좀 본다면, 경구용 치료제는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그러면 코로나 이제 환자에게 어떤 경구용 치료제를 쓸까라는 건데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중국에 3월 달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거는 2만 코스, 2만 명분이기 때문에 수량이 적어 보이죠. 화이자는 1년에 1억 2천만 코스를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미국을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에 이제 공급이 되는 걸 감안했을 때 뭐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량은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팍스로비드 외에 중국의 전통 그 의약품이 지금 환자한테 쓰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임상 3상에 이제 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글로벌에서는 2개를 좀 더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제 그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또 임상을 진행한 약들이 있고요. 이 3상이 지금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에 있어서는 FDA나 이제 그 접수를 앞두고 있는데 이 과정까지 지금 중간 결과 나온 데까지는 팍스로비드하고의 비교 임상 그리고 이런 효능에 대한 데이터들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그 의약품 그리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가 중국에서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임상만 하고 정말 생산 가능한가? 예. 이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생산을 위해서 5년 계약으로 대량 생산에 대한 계약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그 의지도 지금 강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에서 그러면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나 머크의 몰루피라비르 외에 또 어떤 의약품들이 개발되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이 지난 밤에 미국 FDA 이제 접수한다 했다 이런 소식과 관련해서 뭐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 이상에 대한 보완이 되면서 경구용 치료제가 또 글로벌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런 의약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개발한 의약품이 6월 22일이면은 그 일본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론이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이 굉장히 이제 좀 더 다양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아질 텐데 경구용 치료제가 이런데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개발한 약도 중국에 좀 더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바이온텍이 개발한 mRNA 백신을 중국에서 임상 이상의 결과가 발표가 지금 중간이 이제 결과죠. 임상을 통해서 이런 보고가 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우리는 사실 이미 화이자의 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이 어느 정도 효능이 있는지를 알죠. 근데 중국은 허가 단계를 봤었을 때 중국에서 임상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 대상으로 해서 이 백신이 그 바이오엔테크의 그 mRNA 백신이 임상이 진행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좋은 결과를 또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상하이 당국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 개발한 그 백신을 수입을 허용하는 이런 부분 정책과 관련해서 이게 길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제가 볼 때 경구용 치료제 백신은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것도 지금 많이 임상 3상 그다음에 허가를 앞두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해외에서 개발한 중국 외에 그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약들도 지금 중국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정책적으로도 좀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겠다라고 하고서 저는 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에서 지금 경구용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개발이 완료가 되면 아무래도 중국의 완전 개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차문서 대표님, 마지막으로 화학기업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 제가 볼 때는 화학업종 전체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석유 정유보다 배터리 이런 것보다는 좋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화학 대표주자가 어디입니까? 제가 볼 때는 뭐 LG화학 같은 그런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열린다. 지금까지 백신이 38개밖에 안 나왔는데 치료제가 지금 경구용 치료제 딱 2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3천만 개가 상반기 때 풀렸고 지금 이제 하반기 때 9천만 개가 풀려요. 화이자에. 그럼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낙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다른 경증하고 중증도에서 지금 이제 승인 대기 중에 있는 미국 치료제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캐파가 한 1억 2천만 개에서 1억 5천만 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증이 들어가는 것도 한 1억 2천만 개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중국으로 충분히 낙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감염자 수가 줄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중국이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진국이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낙수 효과에 의해서 중국이라는 이머징 쪽에 경구용 치료제 이런 것들 mRNA 백신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가동률이 확 떨어진 게 급격하게 가동률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화학주가 바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주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비중 확대 전략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